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그러셔요. 자식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좀 좋은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한 친구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서 이 친구도 그 친구들 막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같이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은 다 붙었는데 얘만 떨어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면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거기 못 보내니까 동네 고등학교라도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동네 고등학교에서도 A지망, 1지망, 2지망이 있는데 당연히 1지망은 갈수 있겠지 하고 1지망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거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막 보내는 약간 돌려서 보내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A라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좋은 학교고 B라는 고등학교는 안 좋은 학교였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특목고 같은 그런 데못 갔으니까 A라는 고등학교라도 가겠지 하고 거기를 지망했고 했는데 이것도 떨어져서 B라는 데를 간 거예요. 본인은 이 B라는 고등학교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목고 1등 정안 되면은 여기라도 가겠다. 근데 B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근데 B를 갔어요. 이 보살님이 울고불고 하면서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울고불고 하면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내 자식은 또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애가 이제 싹도 피지 않았는데 애가 이제 학교 나가서 이제 대학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인생 시작하는 데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생은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운명이 나한테는 안 풀릴까? 나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일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운도 없는 지지리도 없는 사람일까? 이건 운만 좋으면 당연히 A에 갈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운조차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운까지 없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일까?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제가 그 보살님께 그랬어요. 보살님의 견해로서는 지금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 갔으니까 재수가 없고 이렇게 보셨군요. 제가 보니까 보살님의 그 생각만 없으면 여기가 1지망이야라는 생각, 여기가 가면 제일 좋아, 내 인생 풀릴 거야라는 생각, 여기 가면 두 번째 2지망이니까 그나마 여기라도 가면 좋겠어 하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아이는 인연이 B 고등학교가 그 아이의 인연이었던 거다. 그냥 인연이 B 고등학교라면 그냥 B 고등학교를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인연 따라 자신의 인연 따라 이 아이의 예를 들어 이 아이의 미래에 얘가 A라는 학교에 가서 막 치고 밀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특목고가 있는 애들 중에 밀려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린 애들도 많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B라는 학교를 갔는데 내 인생에 놀라운 귀인이 될 만한 친구들이 여기 다 있는 걸수 있어요. 그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성공해서 나를 끌어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B라는 얘 곳에 고등학교 내 인연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신은 A를 가야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한 거잖아요. 자기가 고집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맞다고 믿어버려요. 그 생각을 맞다고. A라는 대학만 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A라는 곳을 원했을 뿐이잖아요. 사실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A, B, C가 평등해요. 똑같아요. 내 인생에 어느 게 길인지 나는 알수 없어요. 분별은 알수 없어요. 왜? 중중무진의 인연이 모여가지고 내 인연을 정하잖아요. 내 인연 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중무진의 인연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기 수업 끝나고 집에 갈때 버스 타는 게 좋을지, 기차 타는 게 좋을지, 지하철 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따라 지하철 사고가 날지, 버스가 사고가 날지. 그런 거 하나조차 몰라요.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어요? 몰라요. 난 평소에 맨날 먹던 음식인데, 그날따라 그거 먹고 얹히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얹힐지 안 얹힐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맡긴 채. 그러다 보면 인연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삶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있는 이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중무진의 인연으로 인연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법입니다. 법.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진리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내 존재가 벌이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그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라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최악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업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금강경 독송하는 모습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심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거 외울 때 보면 심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단나다라 예 남아갈려바라 기제 제바라이 모지사바 이러면 옆에 사람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좀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어? 욕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들은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설사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고 괴롭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냐? 그것은 내가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어떤 악업이 있어서 내가 악업의 과보를 언젠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업신여김을 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과보를 미리 땡겨 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건 그걸 감당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여 주기로 마음먹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통해서 그 괴로운 일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해 내가 50살에 단명에 죽을 수도 있는데 60까지 드러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방편으로 말을 한다면 50살 때 교통사고 날 수 있는데 이게 60, 70, 80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금생에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방편을 쓰는 분도 계세요. 남들에게 복을 지었을 때 힘든 사람에게 복을 짓고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50대 때 망할 수 있는 게 60, 70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또 내가 지금 괴로움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없다고 느끼잖아요. 절에 다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네?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겠다. 난 종교 바꿔야 되겠다 하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거기서도 또 기도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니까 또 다시 나중에 또 절에 왔다가 다 자기 생각이 하는 망상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업장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인연 일들은 전부 다 진리다 말이죠. 왜?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인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만 있는 그대로의 일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에 일이 났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날마다 좋은 날, 제가 책 제목을 날마다 해피엔딩 날마다 좋은 날밖에 없어요.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나 인연법이 언제나 화합해서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떤 왜 그게 온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해석에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재수가 없을 거야.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재수가 없는 집이야. 아,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집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붙어있던 보니까 걔네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얘는 나쁜 고등학교 가서 괴롭다, 재수없다 했지만 다르게 보면 어때요? 다르게 보면 이 친구 실력이 걔네들보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공부 좀 못하는 고등학교 가니까 얘가 상위권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야 정말 내가 그래도 잘하는 애들 밑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하는 애가 됐구나. 정말 그때 걔네들이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도 그때 그런 애들 못 만났으면 더 안
공부를 더 못했을 텐데 그래도 걔네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너무 고맙다 그 생각을 안 하고 걔네들은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얘는 못 갔으니까 내 인생은 재수가 없다 A라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고 B라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죠 근데 시크릿이니 끌어안김의 법칙이니 수많은 마음 명 무슨 서적 같은 데는 보면 그거는 자기가 나쁘다고 해석한 거 아니냐 좋다고 해석해라 그럼 좋은 걸 끌어안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게 해석하는 것도 분별이고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분별 아니냐 전부 다 그거 다 생각 아니냐 분별을 여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 펼쳐진 인연이 펼쳐진 삶일 뿐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좋게 말해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한 것이고 총목볼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볼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제법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상 진실의 모습만 띄고 있다 라고 했고 그 진실의 모습은 사실은 상이 있지만 상이 없는 거니까 제법 공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시제법 공상 이렇게 제법은 상이 있지만 상이 없다 공하다 텅 비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건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여여해요 그렇고 그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판단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다 괴로웠다 아니면 난 잘 살았다 아니면 못 살았다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진리의 삶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예요 자기 생각만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나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하는 분별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 진실 완전한 부처 매 순간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닌데요 부처가 이럴 리가 없어요 부처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돈도 못 벌고 이럴 리가 없어요 부처가 남들에게 맨날 욕만 먹고 살 리가 없어요 살 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생을 보세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세요 남들한테 얼마나 욕도 많이 먹었고 모함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많이 들끓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모함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을 부처님 나라 자기가 버리고 나왔잖아요 왕자인데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친척들 다 죽었어요 부처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인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 왼쪽 오른쪽 상수 제자 두 명이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목련존자가 부처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리고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교단을 막 뺏어가려고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부처님 나중에 열반하실 때 신도님들이 준 썩은 고기를 잘못 먹고 배탈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깨달으면 내가 기도를 잘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불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생각 분별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지금 이 문제 있는 이대로가 아름다운 진실이라니까요 부처님에게는 그 모든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욕이에요?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거라니까 여기는 우리가 모양을 취하니까 그 모양 따라가니까 해석해가지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서는 막 환호하고 이거에서는 기분 나빠하고 이거에서는 환호한단 말이에요 여기 뭔 의미가 있어요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난 걸 내가 의미 부여한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괴로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할 뿐이에요 삶은 이대로 진실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한 부처님의 삶이고 우리 삶은 지금까지 완전히 아름답게 살아왔어요 지금부터 내가 생각 판단으로 내가 못 살았어 내가 죄의식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완전히 아름답습니다